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.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.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.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.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. 나는 귀를 의심했어. 비정상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나는 즉시 짐을 챙겼어. 3일간 침묵하며 모리아로 향했지. 도착 후 주저없이 아들 이삭을 장작더미에 눕혔어.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갔지만 호흡을 멈춘 채 칼을 높이 들었어. 바로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기다리던 하나님의 신호가 들렸던 거야. 하나님은 인생 최대의 시험을 이겨낸 나에게 믿음의 합격점을 주셨어. 요즘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 왔니? 하나님은 너의 믿음의 분량을 알고 계셔.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셔. 큰 시험이 왔다면 큰 믿음을 가질 기회야. 너도 나처럼 하나님의 신호가 올 때까지 믿음으로 침묵하며 버티고 견뎌보자. 혹시 입시 생활이 너의 몰이야라면 오늘도 묵묵히 앞으로 가보자. 좋으신 하나님, 저에게는 버거운 시험이지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하시니 끝까지 열심히 해볼게요. 외롭고 힘든 시간이지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고 하시니 또 한번 힘을 내볼게요.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해졌던 것처럼 저도 입시를 통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원합니다. 주께서 함께 해주세요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